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조현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네, 제가 저번 주에 제 아들 이하니까 학교에서 아파가지고 이제 911도 부르고 네, 응급차도 오고 막 그랬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시는데 네, 괜찮냐고 이렇게 또 네,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네, 지금 이한이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이한이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네, 그래도 네, 이 집에서도 네, 가끔씩 이제 여기 가슴 밑이 이렇게 또 아프다고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 닥터를 이제 보기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심장 닥터 가서 보고 네, 이한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네, 잘 본 다음에 네, 나중에 또 추후에 한 번 더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여기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가 또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최근 이제 며칠간 네, 계속해가지고 이 뉴저지 의원이 뇌물을 받은 네,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당했다라고 네, 뉴스에 올라와 와가지고 네, 계속해서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소를 당한 뒤에 처음으로 이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 다음 선거에도 나는 계속 나오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이렇게 또 네, 뒤로 뭐 현금도 받고 뭐 금괴도 받고 네, 그래가지고 기소를 당한 상태이면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도 조차 네, 좀 네, 사퇴를 하라라고 네,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버팅기기 작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산토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허위 경력들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그 산토스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뉴저지 의원 메넨데스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잘못으로 나온 게 없다. 아직 재판도 시작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사퇴를 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산토스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옛말에 끼리끼리 뭉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 네, 허위 경력으로 의원직을 아직까지 맡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네, 또 입으로 이렇게 또 놀리는 것 같은데 끼리끼리 뭉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산토스는 네, 이 메넨데스를 이렇게 또 보호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네, 좀 이제 모난 사람들은 이제 모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뭐 허위 경력들이나 뭐 뒤로 뇌물 받고 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죗값을 예, 톡톡히 받은 다음에 예, 의원직에서 빨리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의원직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정직해야 할 예, 그런 직무에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원직을 맡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네, 다들 이래도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네,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빨리 좀 이런 시기들은 네, 다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네,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네, 이태리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네, 굉장히 좀 네, 높은 곳에 있는 마피아 두목이 잡혔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마피아 두목이 잡힌 지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네,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태리 뭐 시실리안 마피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네, 유명한 마피아라고 합니다. 네, 30년 동안 도망다녔대요. 30년 동안 네, 잡히지 않다가 네, 결국에는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네, 이 감옥에 있는 어느 이제 병원에서 네,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네, 이 뭐 마피아 두목이라고 해가지고 네, 또 많은 것들을 또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많은 것들을 누렸다가 30년 동안 네, 이렇게 또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굉장히 초라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인생의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뭐 이태리 하면은 마피아 같은 게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요런 것들은 네, 사라져야 하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이태리에서도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알자지라는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필리핀이랑 해가지고 네, 무슨 바닷가에다가 네, 배리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 경계선을 이렇게 또 쳐놨다고 하네요. 이것을 보고 아니 중국 시기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네, 필리핀 측에서는 그냥 가가지고 네, 그 배리어, 네, 그 경계선을 모두 다 걷어버렸다, 네, 철거를 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은 네, 좀 굉장히 깡이 센것 같아요. 네, 깡이 세다 보니까 이런 필리핀에서도 네, 마피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뭐 중국도 네, 굉장히 좀 네, 이 국제적으로 깡패 같은 그런 네,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또 강한 나라이면서 네, 정말 이 영향력을 네, 지 멋대로 이렇게 또 부리고 있는데 이것에 써가지고 필리핀은 아 요런 거 뭐야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걷어들이는 것을 보니까 예, 오 필리핀 깡 예, 대박이고요. 네, 그리고 이 중국은 예, 좀 이런 짓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이번 주에 네, 미국 전역을 돌면서 대선 활동을 할 그럴 스케줄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2차 네, 이 대선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토론회에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네,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런 TV 토론회에 나가봤자 자신한테 얻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트럼프는 내가 뭐하러 거기 나가냐? 네, 나는 어차피 이 공화당 내에서 네,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 나가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 표 뺏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안 나간다고 네,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도 역시 이렇게 또 네, 나오지 않으면서 어쨌든 간에 요번 주에는 네, 계속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싹다 돌면서 네, 대선 활동을 네, 계속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이 트럼프가 네, 계속해가지고 이 대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이렇게 또 하려고 네, 지금 대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네,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어프로벌 레이트, 예, 그러니까 이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56%로 네, 취임 이후에 가장 적다라고 이렇게 예,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네, 어쨌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미국 내에서 네, 가장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예, 단연 이 경제 문제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이세 번째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나이라고 합니다. 네, 이세 가지 요인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웬만하면은 다음 대선에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미국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취임한 이래 지금 네, 최저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다음 대선에서 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두 번째 임기를 노리면서 네,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진짜 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인기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네, 경제는 지금 경제대로 지금 불안한 상태이고, 네,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들은 미친 듯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80세가 넘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또, 예, 이 TV에 비친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연설하는 도중에 뭐 꽈당 넘어지거나, 예, 이 비행기 타러 올라가는데, 예,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예,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예, 사람들한테 인식이, 예,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예, 나약한, 예, 미국 대통령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지 말고 네, 좀 다른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미국인들은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텔레그래프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영국의 총리, 수낵 총리 있지 않습니까? 수낵 총리를 프레이즈를 했다. 네, 칭찬을 또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영국의 수낵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넷 제로,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데 네,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어마무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탄소 이제 중립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거는 예, 지금 예, 탄소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살짝 이 탄소 중립하는 것을 뒤로 뺐거든요. 이 기후 변화 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 속도 조절을 지금 예, 이 연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는 아 굉장히 똑똑하다. 네, 이 영국 총리 굉장히 똑똑해. 네, 이 기후 변화는 역시 가짜라니까.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글로벌 워밍 다 굴하다. 이 기후변화 다 굴하다. 네, 기후변화 같은 거 없어. 네, 원래 지구는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이 과학자들이 이 미친 또라이 새끼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네, 지금 봐라. 이 과학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라는 식으로 네, 또 이 크리티즘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기후변화 같은 거 없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 또 나이가 굉장히 먹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곧 뾰로롱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후변화는 이제 자신 생한테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후손들한테는 분명히 그 기후변화에 대한 재앙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올 텐데 어쨌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만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살 날이 굉장히 많고 후손들한테 네,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이 트럼프 같은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오히려 네, 이 트럼프는 이 지구를 더 망치지 않을까, 네, 기후변화를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트럼프가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네, 좀 아닌 듯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 네, 이 영국 총리 이 수네크한테 지금 칭찬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블루칼라 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루칼라 잡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네, 지금 하는 것 같다. 라고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UAW라고 해가지고 네, 미 자동차 3사 이 노조에서 네,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업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미국에서 네, 이 전기차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잘릴 그런 기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내연기관차 팔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내연기관차를 본다고 하면은 부품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동차가 네,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들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네, 계속해가지고 이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아마 조치를 취할 거예요. 네, 오일도 더 많이 퍼올리고 네, 그래가지고 오일을 더 많이 쓰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하는 것은 기존의 부자들한테 네, 더 좋은 정책을 계속 네,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네, 좀 이제 변화를 싫어하고 이제 컨서버티브 아닙니까? 네, 변화를 싫어하고 지금 현재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 로비를 이 공화당에다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기후변화는 네, 아마도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이런 또 블루칼라 잡들은 아, 트럼프가 돼야지만 우리들의 잡들이 어느 정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도 조만간 또 이 UAW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이 UAW에 가가지고 또 연설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럴 거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 트럼프는 네,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 내연기관차 네, 계속 네, 잘 팔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너네들 잡들 내가 다 지켜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랑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거의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뭐 ABC랑 그리고 뭐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이 설문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어마무시하게 거의 10% 포인트나 앞서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난리가 났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많이 앞섰느냐라고 하면서 네,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아마도 내년 대선에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트럼프로 또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네요. 아,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네, 이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 불법 이민자들은 뭐 미친 듯이 쏟아, 네, 들어오고 있고,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계속, 예, 네, 나이가 많이 계속 드시니까, 네, 그것도 계속 걱정이 되고, 네, 심각하네요. 네, 아마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트럼프가 유리해 보이네요. 아, 걱정입니다. 앞으로 한 네, 4, 5년 동안 미국이 또 어마무시하게 네, 비바람이 또 몰아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네, 이 수넥 총리를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구온난화 같은 거는 없다. 기후변화 같은 거는 없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보이는데 네, 이 작년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 남극 있지 않습니까? 이 안탈티카를 본다고 하면은 남극의 이 기온이 미쳤다. 네, 39도까지 올라갔다. 네, 섭씨로, 네, 섭씨로 39도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역대 최고이다. 네, 이렇게 더울 수가 없다. 남극이.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남극에서 작년에는 반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올해도 네, 좀 역대급으로 남극의 온도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남극에서도 네, 지금 빙하 같은 것들이 빨리 계속 이제 녹고 있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39도다 보니까 네, 이 남극에서도 이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토록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 사이언티피클리 계속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구온난화는 실제이고, 네, 그리고 네, 이 기후변화도 어마무시하게 빨리 다가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지금 네, 많이 잦아들고 있어가지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자연재해 때문에 사망하고 네,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기름을 퍼올리는 사람들, 네, 기존의 부자들한테만 네, 좀 더 좋은 정책을 계속 펼치려고 하고 있죠. 네, 어쨌든 네, 제발 좀 네, 똑바로 네, 투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네, 그런데 네,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네, 트럼프가 내년에 당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뉴스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도 별로 없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네,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이 된 뒤로부터 미국 남부 이 국경 지역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특히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계속 넘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는 지금 현재 네, 한계치를 넘어섰다. 라고 하면서 네, 뭐 비상사태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고 하고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이런 도시들을 본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와가지고 실제로 이 도둑질을 하는 네, 그런 불법 이민자들도 지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예, 불법 이민자들을 모아가지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LA, 시카고, 뉴욕 네, 이런 대도시들에 네, 계속해가지고 퍼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텍사스도 예, 이해가 가네요. 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해가 가고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가지고 예,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뉴욕 있지 않습니까? 네, 뉴욕에서는 네, 이 학교 이 돔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기숙사들을 불법 이민자들의 쉘터로, 네, 이 불법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소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자마자 이 뉴욕의 주민들이 지금 네, 이 프로테스트를 하고 나섰다. 네, 데모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대도시들이 지금 난리도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 이민자들, 뭐 마약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도시들마다 노숙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대도시들마다 노숙자들이 이렇게도 넘쳐나다 보니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쉘터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드는데,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쉘터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은 더 많이 넘어올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을 빨리 디폴테이션 해라, 네, 빨리 추방시켜라 라고 이렇게 네,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프로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또 보니까 네, 이 뉴욕 시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뉴욕 시민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 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네,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예, 뉴스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진짜 나쁜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예, 그리고 예, 지금 미국의 경제가 예,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예,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나이 문제, 예, 이것도 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예,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예, 아 바이든 대통령이 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좀 예,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바이든 대통령 아 답답하네요. 네, 이 이민 정책에 대해 가지고 네, 좀 더 강경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야 진짜 생각 같아서는 네, 제가 지금 텍사스로 네, 차 타고 가가지고 영상이라도 지금 찍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네, 찍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네, 이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집회 중에 최고 액권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예, 이 최고 액권을 본다고 하면은 100달러 아닙니까? 네, 100달러인데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Great Depression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미국의 대공황 때 네, 1930년도에 이 미국에서 만 달러짜리 이 지폐권이 나왔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만 달러짜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만 달러짜리가 네, 이 옥션에 나왔다고 합니다. 옥션에 나와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만 달러짜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네, 누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네, 옥션에 나오게 되면서 이게 낙찰이 된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만 달러짜리인데 48만 달러에 이렇게 또 팔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Great Depression, 예, 이 대공황 때 나온 예, 만 달러짜리 지폐이다 보니까 찾을 수도 없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가치가 높다 보니까 네, 어마무시하게 높은 가격에 이렇게 또 예, 낙찰이 됐다고 하네요. 네, 아마도 이거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내년에 슈퍼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를 본다고 하면은 단연 이 슈퍼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슈퍼볼 이 중간에 콘서트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가수가 항상 이렇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내년 슈퍼볼 예, 이 중간에 나오는 이 가수가 바로 이 어셔로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어셔 가수가 네, 이 흑인 가수인데 이 어셔 가수가 네,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네, 다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굉장히 의아했던 게 네, 이 어셔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제가 어렸었을 때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좀 오래된 가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래된 가수가 오 내년 슈퍼볼 예, 중간에 이렇게 또 공연을 또 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예, 신기했네요. 네, 신기하면서 아니 왜 그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뭐 It's Getting Hot in Here 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래를 예, 부른 그 어셔인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예, 납치 사건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17살짜리 아이가 납치가 됐었었다고 하네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네,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예, 자동차 사고가 난 다음에 어느 차량이 오더니만 이 아이를 예, 이 17살짜리 아이를 납치를 해갔대요. 네, 납치를 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랜섬 머니로 몸값 있지 않습니까? 네, 몸값으로 50만 달러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랑 계속 이렇게 또 수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4일 만에 네, 이 캘리포니아의 산타마리아 시에 있는 어느 이제 모텔에서 이 아이가 네,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간에 납치 사건은 네, 정말 다행히도 네, 이 아이는 안전하게 되찾았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 랜섬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몸값도 지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면서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퉁퉁하신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네, 이 살 빼는 게 굉장히 힘든데 네, 그러면서 여기 연구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오전 있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 운동을 하는 게 네, 그렇게 살 빼는데 용이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7시에서 9시쯤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라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일어나자마자 뭐 중간에서 이 고강도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네, 살이 또 그렇게 잘 빠지면서 네, 그 살 빠진 게 유지가 또 그렇게 또 잘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네, 그냥 공복으로 막 달리거나 아니면은 네,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지 않습니까?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네, 살 빠지는데 그렇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 저도 이걸 해야 하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여기에 보시다시피 소폭 네,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네, 그리고 S&P 500은 0.3% 정도 네, 그리고 네, 나스닥은 0.4% 정도 이렇게 소폭 네,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S&P 500은 네, 저번 주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을 네, 뭐 아시다시피 항상 이렇게 리바운드를 하면서 네, 떨어지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이 내려갔으니까 살짝 오른 게 아닐까 지금은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지금은 소폭 이렇게 또 상승으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연준의 이 FOMC에서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네,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네, 만약에 필요할 시에는 네, 금리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네,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네,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4.5%를 이렇게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2007년도 이후로 네, 역대급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네,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네, 계속해가지고 조금 네, 불안불안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네, 제가 어젠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미국의 이 연방정부가 어쩌면은 셧다운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네, 이게 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미 하원 의원장 네, 이 맥칼티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거버먼트가 이 셧다운이 되는 것은 양당에 네, 절대로 도움이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스펜딩 빌을 빨리 네, 패스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칼티는 네, 이번 주 안에 네,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네, 과연 이 공화당에서 네, 잘 해결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CPI 지수, 네, Consumer Price Index 네, 이런 네, 지수들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의 이런 지표들이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 지수 보는 그런 지수들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이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 그것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공화당원들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네요. 네, 특히 이 공화당에서도 네,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네, 그런 좀 극우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극우파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스펜딩 빌을 패스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빨리 좀 네, 패스를 해가지고 네, 연방정부가 네, 셧다운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 월시존을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미국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네, 퍼펙트 스톰에 다가와 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우선 지금 미국에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UAW에서 자동차 제3사에서 파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고유가잖아요.
고유가에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예, 이 연방 정부가 셧다운을 하려고 하고 있어. 네. 거기에다가 예, 이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학자금 대출 이제 갚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합치다 보니까 예, 이 미국 경제가 예,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예, 한꺼번에 이렇게도 몰리게 되면서 아마도 네, 조만간 조금 예, 이 주식시장도 네, 많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 경제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이코노미가 어쩌면은 2년 안에 네,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전 세계에 있는 대략 한 77% 정도의 네, 국가들이 좀 네,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가지고 네, 금리는 네, 높은 상태에다가 네, 인플레이션도 계속되고 있고 네, 고유가이다 보니까 네,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가 조금 네, 살얼음판을 이렇게 또 걷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애플에서 네, 이 아이폰을 만드는 그 생산 기지를 원래는 이 중국에서만 거의 다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로 네,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인도에서 이 아이폰을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금액을 본다고 하면은 7빌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5년 안에 네, 4 빌리언까지 늘릴 것이다. 대략 한 네, 5배 이상 네, 이렇게 또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애플에서는 완전히 탈중국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는 이 애플의 아이폰을 본다고 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예, 이제 네, 메이드 인 인디아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완전히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미국에서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인도 아니면은 네,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이들 이렇게 또 수입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미국에서는 네, 중국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도와줬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도와줘 봤자 네,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민주주의가 네, 제대로 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네, 지금 뭐 공산주의가 계속 네, 덮어지고 있으면서 중국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또 네,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미국에서는 네, 중국이랑 계속해서 이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이 태국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태국의 총리가 미국에 왔다 가면서 네, 이 태국 총리도 이 미국에 있는 여러 비즈니스 거물들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서 태국에다가 이 기가팩토리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가팩토리를 지금 만들려고 컨시더링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 태국 총리랑 이렇게 또 예,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아시아 기지 중에 하나로 예, 태국을 선정을 해가지고 네, 이 테슬라의 네, 기가팩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태국 총리가 미국을 왔다 가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테크 기업들에서도 이 태국에다가 네, 데이터 센터를 아마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태국 총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정말 잘하고 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예, 이 미국의 대기업들에서 네,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예,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태국에다가 짓는다고 하면은 태국 경제에 엄청나게 네, 많은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서 여기 더 갈디안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닛산 있지 않습니까? 네, 닛산은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파는 이 자동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2030년도까지 네, 모든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예, 이렇게 또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는 칼본 제로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좀 늦추지 않았습니까? 네, 수낵 총리가 좀 늦추게 되면서 예, 기름 같은 걸 더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닛산에서는 아니다. 네, 우리는 2030년도까지 무조건 예, 다 예, 전기차로 만들겠다. 네, 새 차 파는 것들을 다 전기차로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닛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닛산 리프를 타보니까 배터리 문제가 살짝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배터리 문제 빼고는
차가 진짜 좋더라고요. 닛산 네, 계속해가지고 전기차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닛산 하면은 또 GTR 아닙니까? 네, 이 GTR 전기차 버전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네, 진짜 세상을 또 깜짝 놀라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 미국에서 보내준 M1 탱크 있지 않습니까? 네, 에브람 이 M1 탱크를 드디어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드디어 이 M1 탱크, 미제 이 M1 탱크를 받게 되면서 열화 우량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또 싸운다고 하면은 러시아제 이 탱크들의 네, 딱공들을 그냥 하나씩 다 이렇게 또 따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열화 우량탄이라고 해가지고 이 탄을 쏜다고 하면은 네, 뭐 장갑 같은 거 뭐 다 뚫어버린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아 네, 역시 무기 하면은 미제가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북한 뉴스도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이 북한에서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국경을 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을 한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국경을 닫았거든요. 네. 그 누구도 이 북한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네, 여행객들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또 거의 다 끝나가면서 끝났죠. 솔직히 말해서 네, 끝나면서 이제는 네, 다시 이제 국경을 열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도 북한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예, 이틀 동안은 격리를 해야 한다고는 합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누가 북한에 가겠느냐만은 예, 뭐 미국에서는 예, 뭐 가지도 않을 거고 네, 뭐 당연히 한국에서는 못 가고 예, 아마도 이 중국이나 이 러시아에서 네, 북한을 이렇게 또 여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려봐. Since I'm a